안녕하세요. 케이팝 샤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역대 한국 가수 앨범 최다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 9월 현재 전체 한국 가수들의 역대 앨범 최다 판매 순위가 발표되었는데요. 이것은 그룹 순위입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2013년 데뷔한 이래 지금까지 6년 동안 총 1,900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였고요. 방탄소년단의 뒤를 이어서 동방신기가 지금까지 총 1,200만 장의 앨범을 판매해서 판매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엑소, 서태지, 트와이스, H.O.T, G.O.D, 소녀시대, DJ DOC, 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방탄이 지난 4월 발표한 Map of the Soul 앨범은 총 400만 장이 판매돼서 지난 9월 전 세계 앨범 판매 순위 1위까지 올랐었죠. 또한 Map of the Soul 앨범은 지난 1995년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세운 최다 판매 기록 330만 장을 깨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가수 역대 판매 순위를 보면 Map of the Soul에서 김건모, 신승훈, 조관우, 조성모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미국의 팝 가수 라우브와 콜라보곡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라우브와 콜라보한 Make It Right 리믹스 버전을 곧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마 18일일 걸로 예상되고요. Make It Right은 방탄소년단의 Map of the Soul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타이틀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빌보드 핫100 차트 95위까지 올랐었죠. 특히 이 라우브는 올해 26세로 지난 2015년에 데뷔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로서 라우브는 지난 2018년 빌보드 이머징 아티스트 차트에서 무려 13주 동안 1위 자리에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0월 26일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러브 유어셀프 월드 투어의 마지막 공연을 할 예정으로 있죠. 이후 방탄소년단은 12월 6일 미국 LA에서 열리는 아이하트 라디오 징글벨쇼 무대에서 공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시작했습니다.